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오늘은 이 밀크의 귀여운 밀크의 발톱을 좀 잘라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손에 상처가 났죠. 밀크가 발톱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초로 밀크 발톱을 잘라줄 건데 제가 사실 처음 잘라보는 거라서 좀 스킬이 없어서 아주 멀리서 이제 친구가 도와주러 왔어요. 손톱 발톱을 잘라주러 방송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토끼를 잘못 만져요. 그래서 좀 약간 그래도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친구가 이뼈 있는 거를 만지는 게좀 어렵다고 해요. 이제 네. 토끼 이런 거 만지면은 뼈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좀 양상해 가지고 아, 앙상해서. 예. 아, 뭐 그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귀엽기만 한데. 자, 이제 발톱을 잘라주기 위해서 이제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인책을 좀 가져왔거든요. 이게 토끼 사료인데 이거 주면은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반응이 오면은 일단 이제 앞발부터 잘라줄 건데. 자, 엄청 날카롭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잘 자를 수 있겠어? 잘라볼게. 자, 이거 끝에만 살짝 잘라줄게요, 이거 끝에. 자. 내가 잡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돼. 그리고 발톱깎이를 준비를 해왔어요.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이거를. 도구가 좀 약간 거시기 한데요. 아니, 자, 찍어 잘라볼게요. 자, 손. 자, 이거 잡아줄래? 내가 잘라줄게. 일단 끝에부터 살짝, 끝에만 이제 자르면 돼요. 살짝. 자, 끝에만 살짝 썰어주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 엄청 날카롭죠? 끝에만 살짝. 알았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 이거 먹어. 이상해 이거. 왜? 리커 굉장히 신해요. 암컷인가요? 수컷인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 이 발톱을 안 자르면은 이게 살을 파고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제 좋아요. 토끼한테도 좋고 다루기도 좋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쉽거든요. 토끼가 순하면. 자, 이렇게 해서 밀크 발톱을 잘라줬어요. 와, 너무 힘드네요, 되게. 자, 이제 만져도 따갑지도 않고요. 밀크도 이제 편할 거예요. 발톱이 긴 거보다 짧아서. 자, 오늘 밀크 발톱 잘라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